앞으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TV 인기 콘텐츠인 본게임2와 역전다방이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이른바 OTT 가운데 하나인 웨이브에 탑재됩니다.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하는 국방홍보원이 국방TV 대표 프로그램 본게임2와 역전다방에 대한 콘텐츠 제공 서비스에 나섭니다. 본게임2와 역전다방은 오는 10일부터 각각 매주 금요일과 수요일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웨이브에 새로운 에피소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웨이브는 드라마, 예능, 영화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 같은 수준 높은 정보성 콘텐츠까지 더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게임2 역전다방과 같은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이 밀리터리 매니아들이나 일반 OTT 이용자분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줄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서비스하게 됐습니다. 국내 유일 군사 전문 밀리터리 토크쇼 본게임2는 지난 2018년부터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갖추기 위한 장병들의 노고와 압도적 전력 구축에 힘을 싣는 K-방산의 우수성을 대중에게 알려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방위 산업 시장의 동향도 분석해왔습니다. 특히 e스포츠 캐스터 출신 전용준 진행자와 유용원 국방 전문 기자, 원종우 과학 전문가의 활약 아래 첫 방영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조회수 1억 뷰 달성, 최고 조회수 200만 뷰 돌파, 평균 조회수 40만 뷰에 달했을 만큼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마니아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방TV의 킬러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방송계의 밀리터리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OTT 채널 웨이브를 통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는 9월에 폴란드에서 국제방위산업전시회 2023 MSPO가 열립니다. 국방TV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폴란드 현지에서 지금 K-방산의 위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그 외에 또 세계 방위산업 트렌드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찾아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전쟁 살충 망라하는 교양 프로그램인 역전다방은 연예인 출신 허준 진행자를 중심으로 박태균 서울대 교수, 최승병 카이스트 박사,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 밀리터리 콘텐츠 전문가 이세환 기자 등 분야별 4명의 전문가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시청자에게 각자의 풍부한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탄한 고정 시청자층을 보유한 국방TV 대표 프로그램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다음 달부터 6.25 전쟁의 기념비적 전투였던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 등을 주제로 다루게 됩니다. 최일 국방홍보원장은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트렌드에 발맞춰 국방TV의 인기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기로 했다며 언제 어디서나 시청자와 함께하는 국방TV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웨이브는 이번 국방TV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앞세워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모을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